자, 오늘 앞섰던 주요 장면들입니다. 앞서 티샷했던 박수빈 선수의 1번 홀인데요. 박수빈 선수는 어제 이글도 한 차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1번 홀을 버디로 출발했습니다. 그 1번 홀이 그 상당히 어렵게 플레이되는 파4 홀인데 네. 1번 홀 버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초반에 지금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 바로 성유진 선수인데요. 성유진 선수가 또 오늘 초반에만 3타를 줄이면서 공동 선두까지 올라왔습니다. 초반 홀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파4 홀들인데요. 그리고 지한솔 선수의 파4 3번 홀. 이거 잘 떨어졌네요. 티샷 위치가 꽤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또 이걸 이렇게 세이브를 했습니다. 세컨샷이 거의 그린이 안 보이는 블라인드 샷인데요. 3번 홀도 굉장히 까다로운 파4 홀입니다. 1, 2, 3번 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전우리 선수의 모습입니다. 전우리 선수도 오늘 경기 초반에 버디 두 개를 잡아내면서 순위를 바짝 또 끌어올렸어요. 도덕호 의원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전우리 선수가 이 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에서 굉장히 또 강한 면모를 보여줬는데 올 시즌 교촌 대회에서도 3위 기록했습니다. 네. 3번홀에서도 세컨샷 좋았네요. 네. 어제 라운드에서도 전우리 선수가 퍼팅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본인은 약간 공을 최근 들어서 좀 달래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거리는 조금 줄이더라도 그 대신에 이제 좀 효과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성유진 선수의 3번홀입니다. 핀 포지션이 조금 그 가운데 쪽에 오픈된 공간에 핀이 바뀌니까 선수들이 아주 과감하게 공략을 하는데요. 네. 성유진 선수는 어제도 전반에만 버디 4개를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전반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정 선수의 5번 홀. 네, 좋네요. 이미정 선수가 어제도 좀 중장거리 퍼들이 몇 개 잘 떨어져 줬는데 예. 퍼팅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독 선두로 경기 시작했던 유해란 선수의 3번 홀. 네, 이 볼에서 2라운드 첫 버디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해란 선수는 일단 1라운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노보기 행진을 이어가게 됐어요. 김지원 선수는 여기서 퍼트를 놓쳤군요. 박보겸 선수도 오늘 초반에 페이스 좋습니다. 현재 전반에만 버디 3개를 기록 중이에요. 그러면서 공동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공들이 아주 뭐 핀 주변에 아주 예. 6번 홀도 굉장히 그 까다로운 핀 포지션인데 선수들이 공략 아주 잘합니다. 박보겸 선수 이번 시즌 루키 시즌 보내고 있고요. 데뷔할 때부터 장타자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루키 시즌을 네. 보내고 있는데 확실히 이 아일랜드 코스는 장타자 선수들에게 분명히 유리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페어웨이가 좀 넓은 편이고 그리고 약간 그 켄터키 블루그래스가 이 장타자들이 공 다운 블로에 좀 제대로 찍어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는 아주 그 잘 식재된 양잔디거든요. 네. 그러면서 성유진 선수가 공동 선두까지 올라왔습니다.